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노원구 상계동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가졌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시민 여러분을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경찰 인력이 도열해 마련한 통로 사이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기자회견 장소인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강조한 단어는 미래였습니다. 연설에서 미래는 20번 가까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우리에게는 십시일반의 밥 한 숟가락씩만 주십시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젊은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등 당면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국민의힘은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은 시대의 과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직시하면서 새로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 역시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과의 차별화를 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십시오. 예. 환자는 어딘지 항상 새기십시오. 진영 논리에 젊은 세대가 희생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돼야 하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곳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난 2011년 정치에 입문할 당시부터 정치적 고향으로 삼던 곳이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차례 낙선한 곳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갇힌 개혁신당 창당 준비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조만간 합류할 인사들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